네, 스포츠 쾌도 난마 코너입니다. 원래는 쇠동호 스포츠 코너가 늘 만년 개근 출석 승리였는데 오늘 일정이 상당히 있고 이동 거리 때문에 전화로 연결하는 특별히 쇠동호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들으니까 그리움이 더 사무칩니다. 자, 이 월드컵 준우승 우리의 전사들, 황금 세대로 키워나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언론에서 이제 황금 세대의 출현, 황금 세대의 탄생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기대감의 표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이제 황금 세대 이제 시작인데 아직 완성은 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강윤 앵커께서 해주신 지적과 같이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있는데 예. 지금이 20살 그리고 이강인 18살 선수이거든요. 아직은 이제 선수로서 완성은 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강인 선수는 1군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기를 뛸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고요. 다른 선수들도 소속팀에서 경기를 자주 뛰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이런 얘기로 왁자지껄하던데, 사후 약방문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승전에서 조금, 더군다나 우리가 먼저 한 골을 전반 일찍 게임 예. 시작하자마자 넣었기 때문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올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완패에 가까울 만큼 우크라이나가 강하긴 강했어요. 예. 일부 팬들 중에는 요즘 저 시민들이나 팬들 축구 수준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은 잘 해왔는데, 결승전에서 그만 전술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누구를 지금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최 평론가가 보시기에 어떤 점이 좀 아쉬웠었나요? 우리 선수들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준우승, 이 월드컵 때 준우승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자랑스러운데, 아, 그건 당연하고. 예, 근데 결승전 한 경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자, 우선은, 이 체력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기를 하지를 못했죠. 예. 우리 경기 하지를 못했다는 것은 전반 초반서부터 패스웍이 제대로 돌질 않았고요. 이 체력의 좀이 한계를 드러내다 보니까 1대1 대결에서 공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역시 안 줘도 될 골을 내줬는데 예. 이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우리 수비수가 쫓아가지를 못했죠.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이 정경련 감독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일부 온라인상에서 지적받고 있는 지점들,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이 김정민 선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정경련 감독은 우크라이나가 워낙 수비가 단단하다 보니까 이 수비를 깨기 위해서 이 3-5-2 포메이션의 미드필더 3명을 전부 다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맨 아래 지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서 공수를 조율해야 되는 역할을 김정민 선수가 맡게 됐는데 우크라이나보다는 확실히 미드필드 숫자에서 좀 밀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드필드에서 이 주도권을 내주고 어려운 경기를 펼쳐갔고요. 이것을 본이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김정민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정경련 감독의 전술에서 맡겨진 임무가 그 임무이다 보니 자신의 특성, 자신의 장점을 살리기 힘든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요. 김정민 선수를 비난할 일은 아니겠죠. 예. 이 얘기는 오늘 서울 광장에서 열렸던 환영 행사에서 정경련 감독도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일부 극렬 네티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막 누구 때문에 졌다 이러고 아주 험한 소리들 하고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 아, 아직도 좀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보세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강인 선수 골든볼을 받은 것은 적어도 18살 시점으로만 보자면 월드스타이자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의 18살 기준으로는 메시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강인 선수가 근데 속해 있는 발렌시아 팀에서는 거의 주전 멤버가 아니고 아예 게임에 거의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 뭐, 거기 감독이나 구단주한테 압력을 넣기도 힘들 거고. 그, 우리 이 선수를 좀 자주 실전에 나가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 발렌시아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 바로 그 문제를 두고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고민을 하냐 하면 예? 이번 U20 월드컵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이 상품성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렌시아 FC의 선수 구성으로 가서 이강인 선수에게 뛸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이강인 선수의 더욱더 큰 발전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구단으로 보내주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현명하게 이강인 선수 본인도 자신이 1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구단으로 최소한 임대라도 가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발렌시아 FC에서 주전으로 뛰는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과는 다르게 발렌시아 FC 감독의 판단이고요. 이 감독의 판단은 자신의 전술과 발렌시아 FC 선수 수급 상황과도 맞물려 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대로 발렌시아 FC에서 1군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임대 신청을 하면 그런 건 잘 받아들여 줍니까? 발렌시아 FC 구단이 현명하게 본다고 한다면 네. 이 구단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더 큰 선수로 발전하게 되는 게 구단 이익에도 부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단 입장에서도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1군 경기에 자주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단 입장에서는 자기들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면 임대로라도 내보내서 1군 경험을 쌓게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현 소속팀인 발렌시아 구단주나 감독의 말 그대로 현명한 결정, 현실적인 예. 결정을 내리기를 그저 우리는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했죠. 일단 이 선수에 대한 소유권이 구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라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보고요. 예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외신 보도를 전해주는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예. 이번 U20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본 스페인 현지 이 축구 팬들도 발렌시아 팬들도 이강인 선수를 뛰게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예. 때문에 이번에 그 활약이 최소한 1군 무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일종의 그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쭙죠. 스페인 프리메라 예. 리그에서 발렌시아라는 팀이 몇 위쯤 하는 한 중간쯤 합니까? 상위 팀입니까? 발렌시아도 스페인 리그에서 이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이거든요. 예. 지금 상위권과 중위권을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예.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운이 없는 게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와 이 미드필드에 발렌시아에서 좀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좀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쟁쟁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겠죠. 이강인 선수 무럭무럭 잘 커서 메시 부럽지 않은 세월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